안녕하세요, 푸른사우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신박한 물고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 자빠져 자고 있는 요 물고기 있죠? 얘가 뭐냐면 바로 식인칸디루예요. 아마 인터넷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. 그 사람 막 시체 같은 거 막 파먹고 하는 막 물고기라고 해서 칸디루가 소개해 드린 게 있는데, 칸디루가 전 세계는 아니고 페루 쪽에 거의 10종류 정도 되는 칸디루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칸디루가 딱 두 종이 있는데, 그 두 종 중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게 바로 얘예요. 지금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애고, 뭐 시기는 지금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, 칸디루가 10종이 넘게 있는데 그 중에 그 학명은 다 다른 이름인데, 칸디루란 이름이 학명에 들어가는 건 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칸디루라는 그 이름으로 들으시는 소문은 흡혈하는 거 있죠. 그 요도로 들어가는 그 칸디루 빼고는 다 얘에 대한 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칸디루에 대한 악명은 다 얘에서 나온 거예요.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난폭하고 막 위험하다고 알려진 건 다 얘고, 논문에서도 실제로 그 살아있는 동물을 공격하는 거는 이거랑 블루 칸디루만 있다고 나오는데, 뭐 그렇게 소개는 돼 있거든요, 논문에.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두 달 정도 키워봤는데 좀 요즘 생각이 많아져요. 뭐냐면은 제가 논문에서 보던 거랑 습성이 너무 다르거든요. 지금 두 달이 좀 넘게 키운 것 같은데, 우선 첫 번째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아픈 거 아니에요. 지금 막 갑자기 옆으로 자빠져 자고 있죠. 이거 그냥 얘는 원래 이래요. 이거 죽은 게 아니라 어디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냥 평상시 상태거든요. 이렇게 누워 있어요. 그냥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아무것도 안 해요. 이게 끝이에요.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. 원래 제 영상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칸디루라는 고기가, 뭐 예를 들어 다른 칸디루는 여기 얘가 있으면은 여기에다 먹이 이렇게 떨구면은 막 냄새를 맡고 이렇게 오거든요. 근데 얘네 그딴 거 없어요. 입에다가 갖다 줘 먹어요. 와, 근데 진짜 지금 골 때리지 않아요. 얘네 자빠져 자는 거 보세요. 심지어 이 콧구멍은 뭐예요? 이거 눈알인 줄 알았어요. 이러고 있다니까요. 지금 제가 화면을 눕힌 게 아니에요. 지금 다 이러고 있어요. 야, 한 마리 또 합류하네. 어이, 미안, 깼니? 또 옆에 와서 너도 누워야지. 너도 누워야지. 공기 하나 마시고. 어, 그게 공기 한번 마시고. 너도 와서 누워야지. 이거 보라고요. 이게 뭐예요, 이게. 그냥 제가 지금 두 달 넘게 키웠는데 솔직히 재미가 없거든요. 그냥 맨날 누워서 자고 있어요. 제가 원래 은신처가 많은 수조에서 키우다가, 아니 진짜 모습을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. 막 스펀지 여과기 히터 이런 게 있으면 뒤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. 이게 굉장히 야행성이거든요. 그래서 낮에는 돌아다니지도 않아요. 그래서 관상어니까 보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숨을 데가 전혀 없는 배면 썸프 수조로 옮겼는데 이렇게 자고 있어요. 깬다고 뭔가 별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, 일어나도 이게 물살이 없는 수조잖아요. 그냥 입에 먹이를 갖다 줘야 먹거든요. 이게 뭐 식인 칸디루라고 하는데, 제가 보기엔 식인 칸디루가 아니라 그냥 식충 칸디루거든요. 먹이도 뭐 지금 이제 밝은 환경이라서 먹을 잘 안 먹을 텐데, 제가 이 미꾸라지를 줘요. 원래 칸디루들 살 파먹는 애들 보면 막 두께가 이만한 자기 몸보다 훨씬 큰 미꾸라지지만 살을 파먹는데, 얘네는 한 입에 딱 들어가는 먹이가 아니면 못 먹어요. 진짜로 골 때리더라고요. 지금 먹이 먹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꾸라지 사이즈가 이 정도 돼야 먹거든요. 먹니? 아이고 아이고, 굴러다니고 난리 났어. 먹이 먹니? 먹이 냄새 나잖아. 저기요? 저 먹이거든요. 원래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은 먹거든요. 제가 영상 첨부할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먹어놓은 거 찍은 것도 있어요. 근데 와, 진짜 그 전에 그냥 칸디루들이랑 키울 때는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숨어가지고. 그리고 보시면 눈이 그냥 점 같잖아요. 저게 실제로 눈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. 누가 뭐 붓으로 먹으로 이게 점 하나 찍은 거 아니에요. 저게 시력이 거의 없기는 한데, 우선 눈알은 눈알이에요. 거의 뭐 장식용이긴 한데 얘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. 그래서 전 거의 보이지 않고. 그리고 이건 뭐 또 하나 그냥 추가 정보인데, 여기 있는 네 마리가 전부 암컷이거든요. 원래 다섯 마리를 제가 사왔다가 한 마리가 점프해서 죽었는데 걔가 수컷이었어요. 얘네 암수 구분이 쉬운 게, 수컷은 요 등지너미가 이렇게 엄청 길어요. 그걸로 구분해요. 등지너미가 엄청 길거든요. 여기 있는 거 근데 다 암컷이에요. 수컷이 엄청 예민해가지고 맨날 뛰더니 걔는 점프해서 죽었고. 그리고 얘네 안 그래 보이는데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비싸요.
제가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고, 외국에서도 이거 키우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칸디로 좀 키운다는 사람들도 얘네 키우는 걸 거의 못 봤어요.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. 근데 현지에서도 얘기를 하길 얘네가 야생에서는 흔한데 이걸 살려서 보기가 정말 힘들대요. 그래서 엄청 귀하다 그러더라고요. 게다가 그 원래 칸디로들은 자기들끼리 잘 안 싸우는데 얘네는 자기들끼리 포장해서 수출을 보내면 잡아먹는데요. 물어 죽여버린다 그러더라고요. 몸에 흉터 자국 있죠. 저게 점이 아니라 이빨 자국이요. 지들끼리 물어뜯어서 저렇게 된 건데. 그래서 사납다 보니까 원래 물고기는 물고기 값이 얼마 안 하고 항공료가 비싼 건데 일반 칸디루들은 뭐 마이크로프스 칸디루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니나 8만원씩 하는 거. 그런 애들은 뭐 한 40마리? 80마리? 그렇게 들어오는데 얘네는 한 박스에 한 마리, 두 마리 이렇게 왔거든요. 원래 다른 칸디루면 40마리, 80마리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네 한 마리, 두 마리 들어왔고 올 때도 심지어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 다섯 마리 남은 거예요. 원래 더 많이 들어왔는데. 그래서 이게 마리당 이게 소비자 가격이 이게 120인가? 120인가 130인가 그랬거든요. 이건 제가 수입한 건 아니고 남미어종 전문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 들어온 걸 제가 전부 사온 건데 아무튼 엄청 비싸요. 원래 칸디루가 비싸도 10만원 잘 안 넘는데 엄청 비싸고. 근데 그 비싼 가격 대비, 그러니까 희소해서 비싼 거지 비싼 가격 대비 재미는 없거든요. 맨날 이렇게 누워서 자요. 우선 아프리카 TV 뭐 잠방 이런 거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잠만 잔다니까요. 가끔 먹이 입에다가 대주면은 얼굴도 뭐 고개도 안 돌리고 입만 막 이렇게 막 쩝쩝쩝거리면서 그냥 받아서 먹고 약간 물고기가 아니라 식충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. 여튼 그래요. 뭔가 이 고기를 좀 학술적으로 설명하려고 영상을 켰는데 아 이게 지금 좀 키우면서 느낀 게 다 좀 얼토당토 없는 부분이라 이렇게 고기가 자빠져 자는 게 어딨어요. 지금 이렇게 잠만 자고 있잖아요. 학술적이고 뭐고는 이게 그렇게 사나운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직 지금 덜 큰 거거든요. 저도 이제 키우고 가면서 얘네 습성을 좀 더 잘 알아야긴 하는데 알고 더 소개를 해드려야 되긴 하는데 뭔가 논문에서 보던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뭐 근데 물고기를 사냥하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. 살을 파먹지 않고 자기 한 입에 딱 들어가는 물고기만 먹더라고요. 뭔가 뜯어먹는 것도 마이크롭스 칸디루가 잘 뜯어먹지 얘네는 조금만 단단하면 못 먹어요. 뭐 껍질 있는 부분은 거의 못 먹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애매해요.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. 센치도 생각보다 커요. 크기 봐서는 그 제 손가락을 막 이렇게 넣으면 손가락 정도는 먹을 것 같거든요. 근데 뭔가 그 악명에 비해서 뭔가 애매해요. 얼굴에 이렇게 수염이 있고 뭔가 콧구멍이 더 눈깔 같네요. 아 근데 얼굴 뭔가 묘하게 생겼네요. 뭔가 이상해요. 눈썹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저 눈 옆에? 눈 옆에 짱구 눈썹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생긴 것도 뭔가 쥐새끼처럼 생겼고 뭔가 묘하네요.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식인 칸디루들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. 오늘 밥 먹는 영상은 제가 지금 따로 새로 찍질 않았는데 다음에 좀 얘네 배고플 때 먹이 먹는 거 좀 잘 찍어가지고 또 밥 먹는 영상도 한번 올려볼게요. 나름 저도 재미 뭔가 사육하는 재미보다는 와 이거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되게 신박하게 있는 걸 해서 좀 무리해서 산 건데 미친 뭔데? 뭐야? 아니 이걸 뛰어나온다고? 아니 이 와중에 나와버린다고? 아니 얘네가 근데 칸디루 원래 점프 잘 안하는데 얘네 점프 잘하더라고요. 진짜 그 수컷 칸디루 점프했을 때도 진짜 구석구석 잘 막아놨었는데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뭔가 기존에 알던 칸디루랑은 습성이 다른 것 같아요. 뭐 여튼 그렇고요. 오늘 영상 요 칸디루 소개하는 영상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장면 찍어가지고 한번 또 올려볼게요.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씨 깜짝 놀랐네.